2000년대 초반 팝펑크 열풍의 한 축을 담당했던 캐나다의 자존심 썸41이 무려 15년 만에 내한 공연을 펼치게 됩니다. 2008년 첫 내한 이후 15년 만에 한국을 찾게 된 썸41. 오는 3월 28일 화요일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예스24 라이브홀에서 오후 8시부터 그 화려한 막을 올릴 예정입니다. 2000년 앨범 Half Hour of Power로 데뷔한 썸41. 당시 팝펑크, 펑크록 열풍 가운데 개성 있는 음악으로 한 축을 담당했는데요. 속도감이 느껴지는 직선적인 음악, 메탈과 팝 사운드 등을 가미한 이들은 당시 1,20대 젊은이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이후 어른들의 간섭을 거부하는 트랙 팬립과 시원함과 산뜻함이 느껴지는 트랙 인투 딥, 설명이 필요 없는 히트곡 스틸 웨이팅까지 꾸준히 히트곡을 만들어낸 바 있죠. 지금까지 7장의 정규앨범과 함께 도합 1,700만 장 이상의 앨범 판매량을 기록하며 썸41은 세계적인 밴드의 위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국내 팬들에게도 큰 사랑을 받았던 썸41은 2008년 5월 첫 내한 공연을 펼친 바 있는데요. 현재 예스24 라이브홀의 전신인 멜론 악스홀에서 공연을 펼쳤던 이들. 이름은 바뀌었지만 15년 만에 같은 장소에서 무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달가량 남은 썸41의 단독 두 번째 내한 공연. 첫 예매는 2월 1일 낮 12시부터 오후 11시 59분까지 유얼라이브 앱에서 진행되며 일반 예매는 그 다음 날인 2월 2일 오후 6시 예스24 티켓에서 단독 판매됩니다.